마켓 무버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시즌2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공공의 적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고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중국을 제재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수혜가 될 때도 있지만 또 피해가 될 때도 있죠. 우리에게 중국을 함께 견제하자고 할 때입니다. 미국이 HBM을 중국에 팔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인 앨런 에스테베스가 워싱턴 DC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2024 한미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HBM 만드는 기업 중 세 개 중 두 개가 한국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거죠.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HBM을 중국이 아닌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주기를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향 매출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미국향, 중국향 매출액을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중국향 매출이 23조 5,45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상반기 대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의 중국향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8조 6,6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 30% 수준이고 삼성전자 역시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향 매출이 삼성전자가 53조 원 규모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조 원 규모로 미국향 매출이 훨씬 많긴 하지만 중국향 매출도 무시할 수 없는 순이기 때문에 수출 판로가 막힌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경험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려오는 제재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중국 사업에 대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네 번째 기업은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CS윈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 상승세 6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 탓이었을까요? 어제 CS윈드가 또 11%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저점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박성식 파트너님께서는 CS윈드 오늘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이미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7일 날 한번 언급드렸죠. 한 5만 2천 원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6만 6천 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어제 이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좀 우세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초까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이제 미국 대선 이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빠른 실적 성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매출 컨센서스가 한 3조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의 지금 이제 두 배 성장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살아나면서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지금 균형 가격이 살아나면서 지속 상승 패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생산 캐파를 아주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해상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 또 지난 2021년 6월 덴마크 풍력발전기 업체 베스타스로부터 이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타워 생산시설을 인수하면서 2028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7,800억 원을 쏟아붓고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끌어올린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올해 5월에는 포르투갈 아베이루에서 해상풍력타워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하였고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추가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또 지난 2003년부터 베트남 푸미에서 생산법인을 신설해 육해상 타워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지난해 8천만 달러, 대략 한 1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올해 증설을 완료해서 12만 톤 생산 능력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룽안에 2,7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신공장을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완성될 경우 연간 한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의 풍력 타워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상으로도 아무래도 좀 시세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한 6만 6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보통 이렇게 좀 늘어지는 상승 지속형 패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올 하반기 내지는 한 내년 1월 정도에 해가 바뀌면서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자주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CS윈드도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난 2023년 6월 고점인 8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 이미 이제 매출이 두 배 정도 뻥튀기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 고점을 찍었던 10만 원권 권역도 한 번 정도 위협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반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10만 원대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구체적인 또 가격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박수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기를 정말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유리기판과 그리고 MLCC 쪽 시장의 이제 확장성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하향 조정되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좀 귀속되어 있는 뭐 부품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에 있어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납품하는 이제 부품업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삼성전기도 좀 조정받는 흐름이 좀 보여주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 유리기판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MLCC 쪽인데 자 MLC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약 3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인데 세계 2위 기업이 어디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2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3위도 뭐 일본 기업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MLCC 쪽 MLCC 쪽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유리기판이 또 나와주게 되면 좀 더 AI 칩에 보면 이제 정말 MLCC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보면 뭐 그런 부분과 이제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면 삼성전기의 앞으로의 매출과 마진율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6,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이 다시금 또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용 그 열폭주 필름 부분이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경우 내년 2025년에 현재 지금 작년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2025년에는 한 5,300억 정도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뻥튀게 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2025년 6월에 완공을 할 만한 지금 수산
천연화 리튬 사업이 만약에 이제 공장이 진짜 2025년 6월에 완공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2026년부터 이 수산화 리튬 관련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2027년에는 매출이 7천억까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방향을 잡을 경우 내후년까지 2027년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